네, 에코프로가 올라왔습니다. 뭐 테슬라의 훈풍이 여기까지 또 불어온 거겠죠? 예. 네, 그래서 단순하게 뭐 테슬라의 훈풍으로 인해서 올라가요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시장의 관심을 이렇게 모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예. 에코프로 그룹이거든요. 그렇죠.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예. 또 분사된 회사 에코프로 BNH가 있잖아요. 친환경 사업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 3사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죠. 아까 예. 제가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실적 베이스가 이렇게 좋아지는 종목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코프로 그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실적 발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예. 지금 배터리 업체에 대한 부분을 살짝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배터리 업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지금 고밸류를 주고 있는데 성장세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앨런 재무장관이 국내에 또 왔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 동맹 이런 내용도 있었고 자, 배터리 하면 원통형 배터리죠. 우리 기존 코너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TCC 스틸 이런 종목들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어쨌건 그 원통형 배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주목이 되는 거니까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LG 솔루션이 그 테슬라의 4680 원통형 배터리 공급 또 삼성 SDI는 BMW 원통형 배터리 공급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어쨌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좋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하나 예. 지금 2분기 실적 좋잖아요.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좋아요. 3분기도 좋아요. 4분기도 좋아요. 그러면 성장성 괜찮잖아요. 그죠? 괜찮은데 전 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좀 감소가 한 40% 정도 되는 걸 추정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고 데이터로 봤을 때는 좀 올라가다가 살짝 밑으로 한번 스냅을 줬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로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에코프로 에너지가 조정이 안 나오고 또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합산 수급이 쭉 들어와주면서 3분기에 대한 우려 없이 쭉 올라간다면 추세 대응하시면 되겠죠. 하지만은 여기 조금 고개를 좀 숙이는 힘이 좀 나와주면 특히 수급 쪽으로 약해지면은 한번 팔았다가 다시 한번 더 사주는 3분기 지나고 4분기 때 다시 한번 사주는 그런 전략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최종적으로 현상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수급적인 현상을 보고 차트적 현상을 보고 대응하시면 에코프로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가다가 살짝 눌렀다가 추출할 올라갈 수수 있는 있다. 예. 그런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가 좀 제공이 전분기 대비해서 제공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